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첫방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거 봐. 아침부터 내가 자랑했다고. 오늘 컴백 축하 겸 안무팀 하나 언니 생일이어서 안무팀이 7시 반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 내 앨범 보여줄까? 한정판 앨범. 아쉽지만 저도 아직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가지셨나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내 앨범은 항상 예쁘대.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그 사진들이 다 엽서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난 올 크리스마스 카드는 이걸로 할까봐. 어때? 너가 원하는 사진이 있다면 내가 거기 해줄게. 아무튼 저의 오늘 컴백 첫 무대는, 오늘은 뮤직뱅크에서 첫 컴백을 했는데 역시나 아쉬웠어요. 아쉽지만 내일이 또 남아있고 모레가 또 남아있으니까 계속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이번 주 다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뭔가 사전 녹화 전에는 항상 여유가 없어서 첫 방송에는 누가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렸었는데 오늘은 진짜 귀가 엄청 큰 느낌이랄까? 얘기도 잘 들리고 수다도 떨고 그래서 아예 긴장 안 하고 무대했었어. 근데 사전 녹화랑 한 번밖에 못 해가지고 엄청 아쉬웠지. 내일 더 잘해야지. 왜? 흥이 많은 매니저입니다. 랩도 잘하고요. 춤도 잘 춥니다. 내 안무 이렇게 한다고. 맞아. 이렇게 한다고. 타원이들이 이렇게. 이번에도 활동 겹쳤네요. 오, 진짜 원래 활동 겹치기가 쉽지 않은데 벌써 몇 번째인지 활동이 또 겹쳐서 이렇게 첫 번째로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번 것도 역시나 멋있고 음악도 좋고 뭐랄까 그냥 보고 있으면은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저도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싶은. 아무튼 펜타곤도 화이팅, 현아도 화이팅. 너무 귀엽다. 아, 3절이 제일 좋아. 잠깐 타러 가야 돼. 타러 가야 되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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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아니네. 아까 지나갔잖아. 아. 지친 거 맞지? 힘들 것 같은데? 잘했어. 잘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12대요. 감사합니다. 잘 들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손이 건조해서 사은품을 받아서 손에 끼고 있었거든. 그런데 CD로 주셨어. 초코코코코코코코코리? 맞나? 네, 선물 줄게. 너무 맛있지? 시작! 내가 만들었어. 심하네. 거의 이렇게 끝났는데. 진짜 됐는 줄 알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오늘 좀 되는 거 같아. 저런 거지. 그래서 살짝 엉덩이 이랬는데 괜찮아. 괜찮아. 열일했어. 입술 닦았어. 멘트도 안 좋아. 필요할 것 같아. 먹는 거 봐. 어렵게 갈 것 같아. 이제 시작한 거.
실패. 지영아. 네? 잘 때 내가 과자 먹는 소리 났어? 안 났지? 네. 지영이의 숙면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자. 아닌가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억지로 다른 척 하지 마. 팔자 수는 챙겼어 지금. 배고프진 않아? 배고픈 것 같아요. 이번 리벤희의 뮤직비디오 1,000만 뷰가 넘는다면 ASMR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해야지. 내가 그럼 장비를 살 거야. 장비? 올해 차 끓이는 소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것도 이것도 미팅 사운드 잘. 이것도야? 응. 아이고야. 이렇게 아니 폰을 씌워 버릴 거야. 좀더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이거는? 양치하는 소리는? 네? 어머 안돼.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너도 또 카드. 실패. 아니 그게 안 되고. 열지마. 아 제가 해볼게요. 제가. 주마. 실패. 소리 해줘. 이거 아니야. 아닌 걸로. 실패. 잘 봤습니다. 아닌 걸로. 실패. 아무튼 난 장비를 살 거야. 아 왜 넣지도 못하니 카드도. 깜빡한데. 네. 어? 오늘날 특별하게 립. 립. 첫 방송 무대를 두 개나 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단장님? 여보세요.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홍정원 팀장님, 땡스 싱글 활동을 뮤직뱅크에 이어 음악중심까지 첫 방송을 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내가? 잘하고 있어! 몸이 너무 아파. 뭐 아팠어요? 누가 때린 줄 알았어요. 아팠어요. 민정 언니 목소리만 나갈게요. 오늘 대리님 꿈이 어떠셨어요? 아직 내일까지 해봐야죠. 뭐 제가 특별한 앵글을 찾았어요. 네 아따 맘마 닮으셨네요. 내일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자 인터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효섭 안무팀 효섭 어떠세요? 좋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아의 ASMR이었습니다. 아 매니저 너무 힘든 것 같아.
여기까지 한 주를 마무리 잘했는데 지금 시간은 몇 시야? 몇 시일까? 새벽 2시 사전 녹화였는데 팬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가장 기운 있게 무대를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 역시나 첫 방송이라 그래서 아쉬운 게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무대였어요. 저는 이제부터 2시간을 자고 메이크업을 지우고 다시 준비하고 생방송 때 다시 만나요. 안녕. 아, 나 잘한 거 맞아 근데? 내가 생각한 건 그게 아니겠지? 뭔데? 해야? 해야? 아니야. 송충이. 아니야, 꽃이야. 해바라기야? 맞았어. 나만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 아니면 이렇게만 매는 게 어때? 좀 응이라고? 지금도 어, 화면 이상해져서 그래. 근데 이거 뭔데? 차가야 진짜? 아, 어. 사과. 토마토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줄기처럼 초록색으로. 씨를 한 뼈 써볼까? 영어로 써줘. 그렇다면 좀 트렌디해 보이게. 나비. 여기만 빨리 해야 돼. 나비 못 그려. 나비. 나비 어떻게 그려. 오케이. 나비 구도 잡음. 오. 오, 나비 풍년. 이거 완성. 제목 꽃밭에 나비와 나방. 왜? 원래 사인만 해서 주랬는데 내가 한 거야. 감동? 감동. 잘하는 모습이 귀여워. 와, 우주 잘 그렸다. 알겠어? 내 그라데를. 어, 그라데 지금 봤어. 간다! 내 입술 어디 찍을까? 여기는 거기 하면 안 돼. 오~~ 나 이렇게 안 조그만데. 이제 반갑습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빙글빙글 첫 주가 끝났는데 그래도 10주년 앨범인 만큼 무대에서 유독 더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리벤잎은 첫방인데도 신기하게 팬분들의 얼굴과 표정이 더 잘 보이고 있어요. 재밌게 활동해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Fresh Lip and Lip. Thank you.